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 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복의 동체의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얻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달에 이어서 이세간 얘기를 좀 더 하고 갈까 합니다. 이세간, 세간을 떠난다, 세간을 벗어난다, 밀려서 떠난다든가 밀려서 쫓겨나고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이제야 진정으로 알아서 이제부터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될 일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이 세간, 세상을 벗어나는 거다 그랬죠. 덕진공원 매년 그 연꽃제인가 그거 하던데 했어? 아, 안 하는 걸로?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잘안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이 처세간 여허공 여려나 불착수 그러죠. 세간에 처하되 저 허공같이 마치 연꽃이 구정물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구정물을 전혀 상관없이 자라나듯이 세상의 삶이 이제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완벽히 잘 아는 사람 외에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꽃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기보다도 세상의 이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그렇게 연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세간의 진정한 뜻입니다. 처음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 처음 말하는 세상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 그건 다른 세상이 아니지만 처음에는 물이 들어서 사는 세상이 우리 세계고 우리 중생 세계고 알 것 다 알고 공부를 마친 뒤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은 연꽃 같은 삶이 되는데 그것이 부처님 세계고 그 연꽃같이 사는 부처님의 세계 그 세상 생활이 보현행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전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보현행하라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보현행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법계는
보현행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치도, 가장 올바른 삶도, 우리가 가장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의 꼭지점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보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 배웠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날이 때때로 순간순간이 그대로 보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부처님의 삶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품, 어느 경전에 가도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이 돼. 부처란 무엇이냐. 곧 부처가 되고 나면은 평범했던 우리의 중생들이 공부를 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즉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다난한 그 이 사바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하고자 하는 삶은 무슨 삶이었느냐? 아직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그 삶의 방법을, 삶의 진리를 알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보현행을 하고 살 것인가? 이 우주 법계에 내가 그렇게 선도해야 될 대상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사바세계에 중생이 하나도 없이 메마를 때까지, 지장보살이 서원을 세워서 지옥 중생을 다 구원하겠다, 구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웠는데 지옥의 마지막 한 중생이 없어질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부처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원력이요. 그게 서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여기 계시는 이 여러분 모든 부처님들도 전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그런 보현행의 삶이요, 그런 부처님 마음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부처님의 생각과 부처님의 삶과 조금 달리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을 비추어서 그 삶대로 살아가면은 그런 현상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두 우리 불제자들은, 불자들은 나날이 보람찬 하루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요 지난달 것도 요 해서 내가 지금 안 해줬는가 했더니 했던 거구만. 이거는 요 이세간품 이전에 열애 출연품에서 나온 얘기인데, 열애 출연인가서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왜 출연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위력은 참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죠. 불가사의하다. 지난 시간에도 서울서 했나? 여기서 했나?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역사 이래로 이 부처님이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내가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이렇더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첫 설법하신 이후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너무나 황홀하게 깨달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치,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정각해서 바로 깨달아서 아신 분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암흑 속에서 지금까지 살듯이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태양 같은 존재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을 우리가 복이 많아서 내 눈으로 직접 이렇게 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할까. 여기에 여러분 한번 다 읽어봤죠? 열애의 육신을 보는 이는 눈이 깨끗하고 눈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열애의 이름을 듣는 이는 이름만 들어도 귀가 깨끗하고 눈이 청정해지고 귀가 청정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못 볼 것 다 보고 못 들을 것 다 듣고 그런 말이겠지요? 예? 무엇이 좀 부족한가? 딱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지 못할 것, 듣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보기 싫은 것은 보지 말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말면 돼.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그런 눈을 가진 것이 청정한 눈이고 그런 귀를 가진 것이 청정한 귀야. 볼 것만 보는 것. 그런데 눈은 다 보잖아. 볼 것, 못 볼 것. 그런데 그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보는 그 눈이 청정한 눈이면 거기서는 못 볼 것이 없이 다 볼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알아듣겠지요? 볼 것으로만 봐.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는가? 안다, 모른다고 그럴 때 모르는 것이 없이 알아버리면은 안다, 모른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몰랐을 때 못 볼 것이 있고 볼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알고 나서 보는 눈은, 청정한 눈으로 보는 세계는 그냥 다 볼 것만 봐지는 거예요. 입도 귀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내가 먹을 것만 먹지요. 사람이 못 먹을 것도 있잖아. 이 입이 청정해지면, 부처님같이 청정해지면 먹을 것 못 먹을 것 없이 다 내가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먹는 얘기는 안 해놓고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코를 얘기 아직 안 했네. 열애의 향기를 맡는 이는 코가 청정해진다. 열애의 향기는 어떤 향기니까 그럴까? 계행으로 생긴 향기야. 계행. 부처님은 계를 청정하게 지켜서 그래서 온 몸에서 향기가 나. 여러분도 깨끗하니 청정하게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청정한 음식 먹고 청정한 생각으로 청정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느껴봤죠? 100일 기도 아니면 뭐 3, 7일 기도라도 청정하게 몸과 마음을 정제해서 기도를 하면은 한 일주일째는요 절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몸에서 이 땀구멍으로 엄한 냄새, 악취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를 해보면. 그래서 내 몸이 아주 지저분하고 엄한 것이 그냥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내 스스로 맡아도 악취가 나고 땀 속에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가기 3주일 지나면 몸에서 점차 좋은 향기가 나.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오늘 이후로 해봐요. 108배를 한 100일 한다든가 아니면 무릎이 아파서 못하면 염불을 계속 긴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기 모르면 그냥 간세음보살 6자만 한다든가 나무아미타불하고 6자만 한다든가 부처님 이름만 이렇게 입으로 내이고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서 슬슬 향기가 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계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향기를 이 코로 맡을 수 있으면 코가 항상 청정해져.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몸에서 향기 나는 사람이 돼보세요. 그 향기 나는 사람이 집에 딱 가만. 집안 식구들이 그냥 이거 우리 집에 어제부터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냄새만 나지? 그러면 그 좋은 향기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생각이 뚜렷해지고 더러운 생각이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 거라고. 이게 삶이라고. 예. 이런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보람차.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매일매일 일해가지고 다달이 통장에 돈 늘어가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이런 공부해서 슬슬 느껴가는 이 재미가 보통이 아니야.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러면 내 몸이 온통 향기 덩어리로 변하고 그래서 그 향기가 다시 이웃에게 접촉만 해도 아니면 가까이만 있어도 그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들이 또 부처님 육신 보면은 눈이 청정해지고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막 귀가 깨끗해지듯이 내한테서 난 향기를 이렇게 전해받는 옆에 사람,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또 눈과 귀가 또 청정해지고 맑아진단 말이에요. 또 그 일을 가까이에는 그 옆에 사람이 또 그럴 거고. 자, 이 효과를 여러분 별거 아니냐 생각할까?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악취가 난다 하면 내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의 악취는 어떠겠는가? 그 다음에 안, 이, 비, 설, 입이지요. 혀. 열애의 법을 맛보니는 혀가 깨끗하여 이 다른 것을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열애의 법, 부처님 법을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은 전부 열애의 법을, 부처님 법을 다 맛본 사람이에요. 그걸로 영양제로도 삼고 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들은 광장설을 갖추어 말하는 법을 알고 열애의 법을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보면 그 맛이 몸에 일하고 착 녹아 들어가지고 소화가 돼서 광장설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바람 불면 움직이면 저 나무 이파리 움직이는 바람 소리, 물 소리, 빵빵거리는 자동차 소리 이런 소리가 다 부처님 광장설이요. 세상은 이런 것이니라 하는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광장설이라고 그래요. 소동파 선생이 갑자기 폭포 물 떨어진 소리 듣고 아 이것이 세상 법문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책으로 못 배웠던 저 선사들이 말하는 무정설법이구나 그러고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겄는데 남이 그것이 어떻느냐고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항오일경에 빠져봤느냐 말이야. 이런 게 광량설이야. 그런데 부처님 법을 맛봤다는 것은 부처님 법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소화해서. 그런 맛본 이 혀는 모든 부처님의 광장설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부처님 법으로 말하는 법을 안다 이 말이에요. 법사 스님들, 공부해서 깨달은 큰 스님들 그런 스님들 법문이게 말하는 부처님 법 말하는 것을 알아.
이게 다 부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거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라고 맛봐서 알아지는 거. 그 다음에 열애의 광명에 닿은 이는 몸이 깨끗하여. 부처님은 이 열애 현상품에 나왔지요. 출연품이 나오지만 열애 현상품. 세상 사람이 원해서 우리한테 오실 때 부처님은 뭘로 오죠?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의. 빛으로 오시니까 모든 대승 보살들도 전부 빛으로 와서 다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나름대로 법문 들으려고 나는 이쪽에 너는 저쪽에서 자리를 다 해서 딱딱 앉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다 왔구나 싶어서 현상, 모습을 드러내는데 빛으로 또 놔두셔. 그래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건 빛으로 우리가 이라고 스킨십을 하는 거야. 쉽게 부딪혀. 그래서 부처님하고 직접 부대껴서 몸과 몸이 부대꼈다는 거, 부처님의 광명이 내 몸에 닿았다는 거지. 그러면 내 몸이 청정해져. 그래서 급기야는 필경에는 내 몸이 법신이 되는 거예요. 법신이 됐다는 것은 또 그 누구에게도 내가 빛으로 남에게 현시, 시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이라고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가시는 분이라. 안입이 설신 그러지. 그 다음에 의, 생각이야. 열애를 생각하는 이는, 그게 이제 열애를 생각이 뭐예요? 염불 그래요.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염불이요? 염불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늘 열애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는 염불삼매가 청정해진다. 염불삼매가. 그거는 삼매란 말 알죠? 염불삼매가 청정해진다는 것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앉으나서나 눕거나 걷거나 항상 머릿속에 부처님이 들어있어. 내 생각 속에. 그러면 내 온 몸이 그냥 부처님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그러잖아요. 오매불망. 사모하는 사람은 오매불망 자나깨나 그 생각뿐인 사람은 만나면은 꽃이 피지만은 마음으로만 오마의 불망 기다리다가 못 만나면 상사병이 걸리기도 하고. 부처님을 한번 칭견 못 해본 사람이라면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자나깨나 오매 불망 부처님을 염하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 그래서 부처님 만나야만이 나는 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처님 상사병이 한번 걸려보란 말이에요. 선차는 걸로 어제 나 고민하느라고 잠 못 잤네 어쩌네 하지 말고 부처님 생각하느라고 상사병 걸려서 나 잠 못 잤다 소리나 좀 해봐. 불자들이 모여서 상사병 걸렸다 소리가 부처님 상사병 걸렸다 소리를 해야지 무슨 시잘데기 없는 거 고민하다가 잠 못 잤네 어쩌네 했었지 마라 이거야. 상사병 한번 걸려봤어요 다? 에? 옛날에 요즘은 상사병 걸리면 병원에 가서 뭐 약 먹고 어쩌고 하니까 정신 몽롱해가지고 치료했다고 하고 나옵디다마는 우리 젊어서 어려서 상사병 걸렸네 마을에서 우리 집 처자가 상사병 걸렸어요 우리 집 아들이 상사병 걸렸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가서 뭐 해주는 줄 알아요? 부처님 염불 해주는데 해주는 것보다도 이 부처님 칭견할 때마다 입었던 이 부처님 가사 이 옷 가사 갖고 가서 아파 누워있는 놈, 상사병 걸린 놈 이렇게 딱 덮어주고 염불 몇 마디 해주면 싹 낯선 놈이 있어. 그 부처님 위력은 대단한 거요. 여러 사람 매개 살리기도 하고 죽을 직전에 있는 사람 많이 살리기도 하고 그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내세우기 뭐하니까 하나님이라 소리도 하고 예수님이라 소리도 사람들이 다 말해. 네? 세상에. 그런데 실상은 이명이라 실상, 참모습은 명자하고 달라.
하나님이라겠든 예수님이라겠든 부처님이라겠든 이거는 세상 소리야, 명자야.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말도 이름, 그 명자는 실상하고 다르단 말이야. 가짜란 말이야. 가짜 이름은. 아무리 좋다고 이름 붙이고 잘난 놈이라고 이름 붙여도 그건 이름에 불과해. 실상 참모습은 아니야. 제사 모실 때 염불하는 거 들어봤죠? 스님들 요령 흔들면서. 실상은 이명이요 법신은 무적이라. 종년은 년은 약형상지 유무요. 수업승침은 여청윤지 고하로다. 기억나요? 실상은 명자가 아니야. 명자하고 달라. 실상은 이렇다 저렇다 말 붙일 것이 없어. 있는 그대로고. 진여하고 같은 거, 진여를 말하는 거야. 법신은 무적이라. 공부를 깨달아서 자유의 몸이 되고 최후의 목적으로 법신의 능력을 갖추니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생이 원하는 데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다 놔두어서 해주는 것.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해주는 변화의 무쌍한 몸이 법신이란 말이야. 그러니 법신은 원래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자취가 없어. 법신은 무적이야. 종적이 없단 말이야. 죽은 영가한테 지금 일러준 얘기야. 네 몸뚱이 버리고 가서 지금 잘 들어라. 응? 49제 지낼 때 이런 얘기 염불 한단 말이야. 시식할 때. 원래 참 모습이 네가 있었더냐. 네 육신이라고 하는 거 사대로 잠깐 이렇게 모여서 이승에서 조금 피로해서 그거 의지하고 살았던 거다. 그건 실상이 아니다. 봐라, 참 너의 모습이. 자, 이 옷 저 옷 싹 벗어버리고 나는 네 법신 자체는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응? 필요할 때 써라. 사용하기 나름이야. 필요할 때 사람으로 사용하고 짐승으로 사용하고. 저 가난한 농부의 농사는 많은데 쟁기질할 소가 없는 것 같더라. 그 집 소로 가라. 이게 법신의 운용이란 말이야. 마음을 잘 쓰는 거야. 원래 이거다 저거다 고정한 자취가 없는 거야. 마치 모든 현실은 네 모습이든 내 모습이든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런 현상은 종년은연이라. 인연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면 없는 것 같아도 또 필요할 때 나타나고. 그게 종년은연이라. 인연 따라서 은 숨었다가 달이 숨어 있으면 우리는 달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없어졌어? 때 되면 또 나타나잖아. 그게 현, 은현. 은현이 인연 따라서 되는 거야. 내한테 좋은 복이 언제 올까? 때가 되면은 와. 그 복이 오게끔 늘 복이 올 수 있는 이 원인을 내가 만들어 가면은. 이게 이, 세상은 모든 게 인연 따라서 이리 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부처님 몸은 온 세상에 꽉 차서 항상 중생 앞에 있어. 언제 나타나냐? 수연부관 미부주라고 그랬잖아. 인연 따르고. 아니면은 이들이 나 부처님 뵙고 싶다라고 정성을, 감을 느낄 감자. 정성을 하면 응답을 해준다. 거기에 나아가준다. 그랬잖아. 인연을 안 만나. 머릿속에 염불, 부처님 생각도 안 하지. 부처님 한번 뵙고 싶다고 원하지 않는데 누가 나타나? 그게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 인연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없다가도 원하는 데 나타나니까 그것을 인연 따라서 은연을 하되 마치 경상이면 거울 속에 그림자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하고 같더라. 그 세상, 이건 비유지. 거울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나타나면 나타나주고 없으면 없잖아.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 제공이 되면 그대로 나타나주는 거예요.
틀림이 하나도 없이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것. 여기서 국화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장미가 나올 리는 없지? 그게 거울이라는 게 묘한 비유예요, 그게. 거울의 특성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까 실상의 모습이 아닌데 마치 이게 거울 속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거울 속의 그림자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거울이라는 특성은 있는 대로 비춰준다는데 실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법문 끝털이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지요. 실상은. 실상이 이 모양이니까 거울 속의 그림자도 이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 자리, 이 현상이 그대로 정토다. 그런 거야. 사바세계가 거울 속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거울 속 그림자를 비춰주고 있는 정토의 실상은 지금 이 모습이더라, 이거야. 그게 거울의 비유야. 그래, 우리가 이해에 쏙쏙 되게끔 그렇게 잘 일러줬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지 말고 잘 살펴라. 수업성취. 어떤 사람은 저 높은데 잘 사고 잘 나고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착 가라앉아서 하루 세끼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 이게 업에 따라서 승침한단 말이야. 가라앉고 뜨고 물속에 나무토 막 떴다 가라앉다는 거. 이것은 업 따라서 그렇다. 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일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더라. 그게 진리지요? 그거는 다 알아. 그 알면 뜨고 싶으면 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라 가라앉을 일을 하면 가라앉게 되겠지. 그게 원인과 결과, 그게 인과란 말이야.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정륜지구하라. 우물에 두레박 물떡 올릴 때 땡겨 올리면 올라가고 줄 늦춰주면 내려가고 그게 두레박 오르고 내려가는 것하고 같더라. 올라갈 일을 해주면 올라가고 가라앉을 일이 되면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 업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업이.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고 이렇게 생각지 마라.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그 저변에는 무엇을 했을까? 그 원인을 잘 생각해서 가라앉는 짓을 안 하면 돼. 근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지금 당장 떡을 먹고 싶은데 떡방아는 언제 찢느냐고? 방아 찢기 싫으면 떡 먹을 생각을 말아야지. 그런 정도를 기간으로 삼는데 그 기간이 떡 먹기 위해서 떡곰을 방아 찢는 시작과 그거를 찌어와서 찌고 익히는 그 시간이 염, 찰나에서 길게는 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염, 겁이 내가 인정하는 한 찰나에 다 들어가 있어. 삼계 소유 일체 겁이 일찰나 중 실능연이라 한순간에 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 응?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했을까? 늘 했죠? 그 사람이요, 시간을 그렇게 막 업, 겁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데 그 업, 겁 세월이 한찰나에 흘러간다고. 길게 얘기 안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생 지금 70년, 60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은 앞으로 5년 하면은 긴 것 같지만 지난 50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갔어요. 앞으로 5년이 지난 50년 보낸 세월 느낌으로만 보면은 한 10배도 더 살 것 같죠? 그런데 우물 속에 할아버지가 두레막에다 담가놓은 수박 건져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이러고 땡기는데 우물 높이 불과 3, 4미터인데 힘이 모자라서 거꿀배기로 그거 떨어지는 그 순간이 우물 이쪽 한번 집었고 저쪽 한번 집었고 그거 한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그 인생 12살짜리 꼬마 12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착 흘러갔다가
70살 묵은 할아버지면 70년 파노라마가 그 순간에 똑같이 흘러갈 거예요. 과거에 부처 되겠다라고 발심해가지고 지금까지 수행한 내 인생 수억 겁의 과거가 싹 그 한 찰나에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자,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치 업 따라서 출세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느냐 하는 그 업 따라서 생기는 거다. 예를 들자면은 두레박근 땡기면 올라오고 느슨하게 놓쳐지면 내려가는 거다. 이 세상은 정말 미묘한 묘번막측이라 미묘한 변화무쌍해. 예측할 수가 없어. 한순간 뒤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니라. 이것이 진리요. 이게. 이것이 진리인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일 내 인생이 어떠냐고 하고 내년 내 인생이 어떠냐고 어리석게 돈 주고 가서 묻고 다니냐 말이야.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놔서 내일은 예측할 거 없어. 네가 오늘 뭐 하느냐 결과야 내일은. 그렇다고 백날 얘기하는데 모레 내 인생이 어떠느냐? 그저께 네가 뭐 했느냐? 그러고 보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부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은 이렇다라고 확실히 알아버린 자, 각자의 말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진리인지를 모르고 아이고 저 얘기는 법당에서만 하는 얘기, 저 얘기는 스님들만 하는 얘기이라고 가벼이 여겨서 여러분이 중요한지를 모른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대충 살아오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대충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 오늘의 인생은 대충 인생이다 싶으면 여러분이 대충 부처님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오늘의 인생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보람찬 인생이다 싶으면 부처님 법문을 내가 정말로 뜻깊게 보람차게 여겼구나 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억만금을 지어줘도 내 이 보람찬 하루에 내 이 가슴 뿌듯한 삶하고는 안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내일 모레 죽을 때가 돼가 오는데 내가 이거 쥐고 있는 이 재산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죽을까? 이거 나고 와서 눈을 어떻게 감을까? 이거 내가 갖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저승에 이 돈은 쓸 수가 없다는데 어쩌지? 이 말 맞거든? 저승에 이 돈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도. 그래가지고 못 감고 이라고 숨이 끊어지니까 그게 무서워서 자손들이 눈을 이라고 감겨줘. 무엇을 못 잊어서 이라고 눈을 못 감고 이라고 눈을 뜨고 이라고 죽어. 살았을 때 뜬 것도 무서웠는데 죽어서 뜨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아이고 아버지 눈 감으시오. 그 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눈 감으시오. 죽을 때 그렇게 가야 되겠어? 깨끗하게 탁 하고 감을 때 딱 감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해가야 다. 인생 100살 산다 그러면 51살 먹을 때부터는 정리를 슬슬 해가야지. 죽음의 적금을 들어라 이 말이야. 죽음의 적금. 죽음의 적금 통장은 이 불교 해관에서만 만들어 줄 수가 있어. 나만 만들어줘 나만. 내가 죽음의 적금 통장 만들어주는 은행장이라고. 옛날에 내가 지금 한 30년 전에 만들어줬는데도 여러분 그 통장 갖고 있을 거라다. 근데 어디 장롱에 넣어놓고 안 써먹어서 지금 얼마나 쌓여있는지도 모를걸? 응? 그 통장 있어야 지금 요즘 코로나 걸려서 어디 빌딩만 들어가려도 다 이마박에다 뭐 재고 손에다가 뭐 씻고 하잖아요?
여러분 숨 끊어지고 눈을 뜨고 죽든 감고 죽든 딱 숨 끊어진 뒤에 저쪽으로 누가 와서 데리고 가. 이제 여기 더 이상 있지 마시오라고 끌고 간단 말이야. 양쪽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 그것도 좀 대접하느라고 양쪽에서 끌고 간다든가 한쪽에 사자가 끌고 가지. 대접 안 하는 선천한, 아까 말하는 보통 인간들은, 선천한 인간들은 거기 빨리 안 하고 뭐하고 미련 두고 서 있냐? 호통을 쳐가, 몽둥이 들고. 그러면 막 겁나서 이제 쫓겨가.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어. 방불형용이라, 의해 면목 방불형용이라고 그래 나와. 어느 한순간에 생년 이전, 산 인연이 다 끝나면 그때는 내가 주인공이 못 되고 황천지객이 돼. 황천의 객이 된다고, 객. 객이란 말은 뭐예요?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라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가면 저리 끌려다니는 객이 돼. 황천객이 돼,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내가 더듬더듬 살펴서 가는 걸음은 무슨 걸음인지는 알겠으나 여기저기 그냥 급하게 호령에 이리저리 쏠려다니고 끌려다니면요 모든 것이 흐릿해. 그게 방불형용. 형상도 그냥 흐릿하다. 의의 면목이라 얼굴이니 눈이니 하는 것도 그냥 흐릿해. 그게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런 게 황천에 이라 딱 돌아가서 뒤돌아볼 수도 없어. 봐봐야 내가 어디로 온지도 몰라. 그냥 흐릿하게 끌려가가지고. 숨 넘어갈 때 내가 얘기해준 만들어준 통장이 그때 필요한 거야. 딱 들어갈 때. 거기서 안 오고 너희는 뭐 하고 있어? 이 세상은 거기하고 달라. 육군 별 두 개를 탁 따고 장군 호령하던 사람이요. 하루 아침에 저기 자기가 만든 감옥서에 딱 가니까 저 2등병이 계급장 2등병 들고는 마지막 거수경리 한번 하더니 별 두 개 계급장을 탁 떼면서 너는 이제부터 일반인이다. 그러고 그냥 구두발로 정갱이를 탁 쳐들어가네. 여기서 암흑의 사모님 소리 듣고 암흑의 회장님, 암흑의 선생님 소리 들어도 그 자리 가면 계급장 하루아침에 똑같이 탁 뜯겨서 저기 염라사자 제일 말단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그냥 양발차기로 양쪽 전경이 탁 그랬어. 지금부터 내 말 들어야 돼. 그럼 끌고 간다. 그때 잠깐 착 하고 내가 전북 불교회관 여기서 몇십 년 전부터 여 평상심 은행장한테 보험들은 통장이 여기 있다. 에? 어? 아, 이 사람아, 그러면 진직 보여주지, 목에다가 걸고 다녀. 부처님 빼기 이런 거요. 내가 젊어서는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이러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말년에 인연이 돼서 전북 불교회관을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세상법을 설한 이 환경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다. 내가 수박 그달기라도 했지만은 뭐 화엄경? 화엄경 소리만 들어도 공부를 잘했니 뭔니 믿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웃으면서 듣지요? 새겨놓으라. 늘 얘기하지요. 염불을 하든 경을 보든 갑자기 내가 1초도 앞뒤 계산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순간에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거든. 보세요. 갑자기 놀랐을 때 아이고 어머니나 그런다든가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요. 놀라면. 여러분이 젊어서는 그랬어. 여기 온 사람은 이제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깊이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노느니 염불하라 해서 제일 그것도 일곱 자도 싫으니까 여섯 자 염불만 한다고 간세한 보살 이래도 간세한 보살 저래도 간세한 보살 한다든가 남아미타불 이랬던 사람 갑자기 놀랐는데 남아미타불 아니면 간세한 보살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왜? 이 찰나를 놓치면은 그 카드 못 써먹어. 숨 넘어가가지고 저쪽 세상하고 경계를 딱 넘어갈 때 여러분이 1초도 길게 느껴질 정도로 한 찰나야. 그 찰나에 갑자기 맥살 잡고 탁 끌려간단 말이야. 그럴 때 아이고 뭐니나 할 거요? 맥살 딱 잡을 때 나 마음이 답을 맥살 잡은 놈이 그냥 싹 풀어놓고 그랬어? 그런 때 써먹는 카드야 그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소위 무로중행이라 내 몸에 뭔가 불심이, 신심이, 불자라는 것이라고 몸에 배었다. 어떨 때 알아보느냐? 옆에서 푹 건들기만 해도 간생보살? 아이고 부처님. 이런 정도 되면은 조금 젖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젖어있는 사람은 그 청천벽력같이 놀랄 순간에도 간생보살. 그게 먼저 나온다고. 그러면은 선택받는 거예요. 이쪽으로! 얘기했죠? 한 번 더 해줘. 옛날에 어떤, 지금도 여기 거사님들 빼고 집에서 보살님들 집에 딱 그 세상에 별 필요도 없는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영감님들 어디 가서 종교가 뭐여 그러면 나는 실은 뭐 무종교인데 우리 각시가 절에 가. 그게 자랑이라고. 자기는 안 간대. 뭐 각시가 나 또 빌어 죽었지? 절에 가니까 스님이 웬만하면 영감탱이한테도 좀 염불 좀 해보라고 노노니 시키라 하니까 안 듣고 그래서 어떤 보살은 집에 가서 깨를 내가지고 맛있는 거 해주면서 꼬셔. 하루에 열 번도 하기 싫으면 여보 나하고 약속해. 문지방을 한번 넘어갈 때 간세음보살, 들어올 때 간세음보살 하라고. 근데 그것도 이자뿔들에. 그래서 이 갓 쓰고 다니 머리에다가 방울 하나 달아놨어. 방울이 쩔렁하거든 간세음보살 해라. 알았다 알았다 그것도 못하겠냐 그러다가 그날부터는 그냥 처음에는 몇 번 잊어버리다 습관이 되니까 앞으로 나가다가 문지방에 탁 걸리면 아이고 간세음보살 갔다 올게. 들어오다가 방울 한번 탁 그러면 간세음보살. 그렇게 어영부영 살았어. 재미없는 사람. 그러다가 눈을 딱 감고 순간 끌려가는데 그냥 거기 가니까 왁 짜짓걸. 너는 어디서 왔냐 뭐 두고 왔냐 그냥 이렇게 가막소에 가다 놓듯이 나는 서울서 왔다 나는 부산서 왔다 나는 미국 갔다 왔다 그러고는 오만 것들이 그러고 다 갖고 와서 나는 몇 년 살고 왔다 나는 몇 년 살고 왔다 87살 먹고 죽었고 100살 먹고 죽고 29살 먹고 죽은 놈이 다 한꺼번에 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온통 시끄러운 게 누가 그냥 조용히 안 해 이놈의 새끼들 여기 어디라고 하고 꽝 흘리는데 육한장이 지팡이를 꽉 쥐면서 꽝 하는 게 육한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옛날 스님들이나 다 도인들이 지팡이 위에 환을 6개 달아놓고 저렁저렁 탁탁 찍을 때마다 흔들려 그러면 그 소리에 짐승도 피하고 개미도 피하라고. 젊은 새끼 안 해! 조용히 하라고 육한장 지은 게 땡그랑 소리니까 사람들 조용하는데 저쪽에서 간세음보살? 지도 모르게. 금방 누구야? 그러니까. 예? 전대요? 이리 와. 뭣도 모르고 갔네. 너는 이리 와. 착! 열애! 그게 유리하기야. 그게 카드. 뭐든지 몸에 베게. 이승, 저승, 지난 시간이고 늘 얘기하지만 이 세계에 정토가 있고 이게 부처님 세계고 여기가 지정각 세계란 말이에요. 이 사바 세계가. 거울 속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울 속에 비춰준 그림자의 실상인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다 부처님 모습들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 눈으로 보니까 다 부처님만 보여. 아무개 부처님, 아무개 부처님, 아무개 부처님. 예? 이성계 눈으로 보니까 따르게 봐야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부처님 같이 마음 먹고 부처님 같이 걷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보현행.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그대로 보현행이에요. 부처님같이 살고 똑같이는 못해도 부처님같이 흉내내면서 하려고 하고 그것이 불제자, 불자야. 그래, 왜 거기다 불자 그래서 아들 자자를 쓰는 줄 알아요? 자식이란 얘기잖아요.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아마 법문을 할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할 거예요. 불자단 말이에요. 불제자. 부처님 자식인데 말로만 부처님 자식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부처님같이 살기는 사람 몇 번씩 내 자식, 내 손자들을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부처님같이 사는 마음대로 사는데 가끔 내 자식하고 나무 자식하고 구별을 할 때 그때 부처님하고 다른 마음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그게 부처님하고 왜 다르냐? 부처님은 네 자식, 내 자식 없이 전부 내 자식이야. 불제자는 다. 근데 나한테는 내 손자만 내 손자란 말이야. 내 자식만 내 자식. 그 차이라고. 근데 부처님은 왜 그럴 수 있을까? 부처님은 모두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자란 말이야. 그 차이를 알겠지요? 응. 늘 또 하는 얘기지만 그 갭을, 자식이라는 개념을 좀 바꾸자고. 자꾸 좁혀가야지. 눈에 띄는 사람, 아, 내 자식이 일하고 있다면은 하는 생각을 늘 하자 이거예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 모두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내팽개 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주인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누가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하면은 그 이 세상을 알아서 해주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 부분, 뭔 부분 잘못되지 않게끔 유도하고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돼야 된다고. 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모두가 개인 것일 수 없을 때 그것이 모두의 것이라고. 이것이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우리 중생은 한 덩어리고 한 공동체예요. 같이 누리고 사는 이 환경도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 모든 물질들도 다 우리가 주인이로 돼 특정하게 한 사람 것만이 아니란 말이야. 누구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끼고 다 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온 세계는 의보정보 그러죠. 기세관이라는 게 이 자연 환경을 말하는데 이런 것도 부처님 몸이라고 하잖아요. 법신체. 법신체는 부처님 몸이니까 여러분이 마지못해서 신발 신고 걷지만 신발바닥에 너무 똥 묻은 것도 좀 닦아내고 부처님 몸 밟는데 그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좀 다 깨끗하게 닦고 가래침 탁 뱉으려도 아이고 우리 부처님 몸인데 그것도 상가하고. 우리 전주도 그런 처사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진주 어떤 처사가 40년 전에 마당 앞에서 그 스님을 시험해 하려고 그랬을까 담배를 탁 꺼내므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스님이 야만한 동자 스님이 처사님 처사님 알만한 사람이 부처님 도량에서 담배를 피냐고 그냥 그러니까 처사가 무안해서 흐른 담배를 집어넣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저 스님 내가 담배를 정말 한 대만 피고 싶은데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어디까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요? 거기 가서 피고 올게요. 세상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어딨다. 항상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부처님 몸뚱이로 이렇게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이 조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이 세간 세상을 벗어났다는 것은 세상을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진정으로 떠난 거예요. 마치
여련아 불착수. 연꽃이 구정물 속에 나와서 그 구정물에 집착하지 않고 청정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이 세상 그렇게 불국토 여기면서 항상 희희낙낙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삶이요 진정한 세상을 벗어난 삶이다. 이세간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